나라는 동물원 뿌빠TV 뿌딩이들 안녕? 들똥했어? 오늘은 뿌빠가 재밌는 퀴즈를 내볼게. 맞춰봐. 나는 누구일까요? 혀가 기다랗고 이마엔 작지만 뿔도 있지. 아직 모르겠다고? 그럼 아주 결정적인 힌트! 얼룩무늬에 키가 크고 목도 아주 길어! 이제 알겠지? 그래, 맞았어! 바로 기린! 기린아, 반가워! 너희 정말 크다! 기린은 육상 포유류 중에 키가 가장 큰 동물이래! 오늘은 기린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늘은 우리 기린 친구들에게 키를 재는 날입니다. 평균 1년에 한 번씩 기린들의 키를 재는데요. 네, 기린의 성장 속도가 1년에 얼마씩 컸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기린은 어떻게 키를 재는지 궁금해요. 기린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구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를 잴 수 있는 특수한 장비들을 제작을 해서 옆에서 바로 키를 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키가 거의 4m에 가까워졌어. 너희 정말 많이 컸구나.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18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입니다. 다 크게 되면 아파트 2층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5에서 6m까지 클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기린은 호주 동물원의 포레스트라는 개체가 있는데 올해 나이 13살로 지금 5.7m가 넘어서 공식으로 기네스북에 인정이 됐습니다. 기린아, 윗동네 공기는 좋아? 너희들은 키도 크고 목도 기니까 높이 매달린 나뭇잎도 척척 따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목이 길면 분명 목뼈도 엄청 많을 거야. 그렇지? 기린의 목을 보시면은 목이 길어서 목뼈의 개수가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사람이랑 똑같은 7개의 목뼈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기린 한 마리당 목뼈 한 마디의 길이는 약 25에서 3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린이 이렇게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피를, 기린 안에 있는 피를 머리끝까지 올려야 되는데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큰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도 크고 목도 기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크겠지? 기린아, 나랑 노래 부를래? 기린아, 왜 대답이 없어? 나랑 노래 부르기 싫은 거야? 기린의 목소리가 궁금해요. 기린은 사람처럼 성대, 울 때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동물이에요. 물론 호흡을 하면서 재채기라든지 이런 소리는 날 수가 있지만 목이 길어지게 되면서 성대가 퇴화됐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구나. 과묵한 기린의 소리가 궁금한 뿌딩이들을 위해 뿌빠가 준비해봤어. 꼭 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었나 봐. 다음에는 이 소리가 맞는지 뿌빠에게 꼭 들려줘. 초식동물의 목도 길고 다리도 길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기린은 사실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야. 수컷끼리 싸울 때는 긴 목을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데 강력한 한 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대. 그리고 다리 힘도 굉장히 위력적이야. 그래서 사자들도 쉽게 기린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뿌딩이들, 동물원에서 기린 화나게 하면 절대 안 돼. 기린이 보시다시피 되게 순한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겁도 되게 많고 화가 나게 되면은 육식동물인 사자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사육사님, 기린의 재밌는 비밀 또 알려주세요. 기린이 걸을 때 내 다리가 달린 다른 동물이랑 똑같이 내 다리가 다 엇갈려서 교차하면서 걷게 되는데요. 자신의 체력을 비축을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앞다리와 오른쪽 뒷다리랑 왼쪽 앞다리랑 왼쪽 뒷다리랑
네, 같이 움직이면서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걷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린은 정말 비밀이 많은 친구였구나.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더 친해진 기분이야. 앞으로도 뿌빠에게 너의 이야기 많이 들려줘.